네, 작년 2월 돌연 은퇴를 선언한 패티 김 씨. 팬들이 자꾸 눈물 흘리시고 또 왜 그만두세요? 더 하세요? 막 뭐 사랑해요? 이런 말씀들 할 때 이제 제가 좀 가끔 울컥울컥하고 감정 다스리기가 좀 힘들어요. 전국 25개 도시를 돌며 마지막 이별 무대에 한창인 패티 김 씨. 녹슬지 않은 가창력으로 팬들을 유혹시켰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제 나이 올해 57세입니다. 모래시계 그냥 딱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75가 57이 되잖아요. 확실한 자기관리로 75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패티 김 씨. 아, 존경합니다. 1958년 시작된 가수 인생, 또 일본과 동남아, 미국까지 한류를 전파했던 원조 한류 스타죠. 뿐만 아니라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어다녔는데요. 패티 김 씨가 대단한 이유 또 있죠? 제 체격이 그 서양 여자들을 그 의상에 맞아서 10년 전, 15년 전에 입었던 드레스를 꽃기지만 입을 수가 있어요. 아, 55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렇게 섹시한 의상을 아주 당당하게 소화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막 쑥떡대 그러지 않아요? 어. 아, 그랬죠. 야, 보인다 보여 뭐 이랬죠. 보세요. 말은 안 했지만 보세요. 네. 젊음의 용기였어요. 아, 그게 젊음의 용기였어요. 저녁 노을, 석양의 그 아름다운 태양이 온 천지를 붉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그런 추억을 저는 남기고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석양의 노을처럼 아름다울 때 떠나고 싶다는 패티 김 씨. 남은 이별 콘서트도 성공리에 마무리하시고요.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 순간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울에 있는 한 전시장. 온통 붓으로 쓴 글자와 그림으로 가득한 작품들. 그때 연애시대 카메라에 포착된 이분은 다양한 작품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이고 의외의 예능감까지 자랑하는 바로 그 남자. 난 경험했다.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자주 보거든요. 저도 생생정보통 되게 인기 많은 거 알죠? 조다란 씨 안녕하세요. 배우 조다란 씨가 그동안 모아놓은 작품들로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회예요, 사회.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사회의 규칙과 균형과 전통에서 약간 벗어나서 손글씨죠. 오래전부터 직접 써온 60여 개의 손글씨 작품으로 우연한 기회에 전시회까지 열게 된 건데요. 최근 드라마 천명 타이틀을 직접 썼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2천만 이상 쓴 것 같아요. 이런 천명. 무력의 흔적이 느껴지죠. 조다란 씨의 작가 변신 소식에 동료 배우들도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배우로서 보다가 이렇게 전시회를 하니까 좀 뭐랄까 선생님 같아가지고 좀 낯서네요. 생각보다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써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 구조 구석에 던져놨는데 다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패션의 끝은 얼굴이라는 글씨 앞에서 사진을 찍는 김인권 씨. 내 얼굴을 내가 선택했냐? 이 전시회가 탐이 나는데 저는 재주가 없다는 게 좀 쓸쓸해지면서 네, 부럽기도 하고 글씨에 담긴 추억, 한 아티스트의 삶과 생각이 담겨있다는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동네 예체능을 통해 예능 신예로 급부상한 조다란 씨. 예능 빛꽃이 어디야? 방송 놓을 때마다 근데 인기 검색 1위야. 꾸밈 없는 표정과 말투로 예능 프로그램 속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운동할 때 진지하고요. 평생은 이런 머리 많이 만들었어요. 되게 수술을 많이 해요. 조래. 되게 진지해. 근데 그게 사람들 웃긴 거 아니야? 그거에 되게 신선하신가 봐요. 난 진지하네. 글씨가 늙어. 아, 그에게 이런 의외의 모습까지 있었다니 정말 다재다능합니다. 만능 재주꾼 조다란 씨, 아니 조다란 작가님이 생생정보통으로 손글씨를 직접 써주기도 하셨는데요. 오, 예쁘네요. 오, 정말 감각적이죠. 네. 피옷을 뒤집었어요. 균형도 맞고 캘리그래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손글씨가 될 수 있어요. 손글씨를 써가지고 선물하세요. 당신의 감성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많이 달릴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전성시대를 맞은 조다란 씨의 활약 쭉 기대할게요. 원래 예